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 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뱅크를 막기가 좀 힘들거든 사제가. 막 침묵 이런 거 쓰지 않는 이상 이거 너무 좋고요. 아 이게 아유로보 TC. 알겠습니다. 7만화 콤보네요. 옛날 밀고자 그 느낌 나네. 오 13 연계할 거랑 약간 막는 이뎀 습수 느낌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이 3만화가 도적이 개무서워. 여기서 보통 도적이 승패가 나뉘는 것 같아요. 이 3만화에 맘가 약탈 뱅클 막 이런 거 하면 도적이 이기고 아무것도 못하면 도적이 지고 그냥 딱 그건 것 같아요. 여기서 막 공포의 적 같은 거 하나 낸다 이러면 도적이 지고 뭐 하면 도적이 이기고 보통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뱅클이 있어. 그리고 기습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 끌 건 그거밖에 없어. 할까 말까 고민? 아니면 그냥 15급이야. 그래서 뇌가 멈췄어. 도적 해본 적 별로 없어. 그냥 세다고 해서 했어. 근데 갚아놓으니까 할 게 없어. 나갔어. 한 번 더 볼게요. 이런 반응. 이 친구 내비. 님들아 그러면 이거는 망판이니까 내가 꿀팁 하나 줄까요? 새벽 4-5시쯤에 전사하면은 이렇게 꽁승 좀 할 수 있어. 진짜로 폰으로 누워서 폰 싸다가 얼굴에 떨어뜨리고 진짜 나 전사 만나서 잔 적 좀 많아요. 아 진짜 폰 싸다가 장난 아니야. 4-5시쯤에 그거 좀 피크야. 어? 뭐야 왔다. 이거 한다고? 아! 나 알았어. 여자친구 있어. 이거 이기셔야 돼요. 이거 여자 전화 받았어. 여자친구 전화 받았어 이거. 나 뭐하고 있어. 금방 전화할게. 이러고 빨리 끊고 후닥! 후다다닥 와갖고 폭력배를 치고.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힐이냐 혼절이냐? 혼절이 낫죠 그래도. 아무래도 나는 이게 없었어도 혼절을 썼을 거예요. 뱅클 무서워도. 근데 이거 있으면은 뭐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었고. 도적이 초반에 쉬어버렸기 때문에 템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비율이 좀 적어. 왜냐면은 약간 다 봤던 덱이니까 재밌는 덱만 봐요. 그걸 쳐? 많이 아파 보인다. 이게 뭐야?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대사기. 어? 다 좋은데? 비슷한 느낌이라서 뭐가 더 좋을라나? 모르겠다. 이건 그냥 취향인 것 같은데. 이 친구 이거는 사실 천리안 골랐다고 해서 뭘 할 순 없는데 나는 1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코스트 주는 거보다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밸류가 필요하니까? 한 장 한 장에? 지금 먼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아 맹독 저거 달달하다 이거. 어? 오 야 잠깐만 한 턴에 안 되네? 하지만 좀 아쉽다. 일부러 말 안 했거든요. 툭툭에다 존스 했으면은 너무 달았을 텐데 일부러 말 안 했어. 내가 말하면 따라할 것 같아서. 마음에는 천리야. 아까 그 3만화짜리가 더 좋았겠다. 어? 나쁘지 않는다. 아는다. 아니 지금도 괜찮아. 괜찮긴 유리하긴 해. 존스가 어차피 있잖아. 진리할 수도 있고. 이게 거의 도적의 필살기? 이제 남은 건 졸개 플러스 토그액을 밖에 없는 수준? 혹은 리로이?
근데 리로이는 28이니까 안 무섭다 치면 토개혁밖에 없어요. 너무 약해 지금. 그리고 28 이걸 줄여야 되는데 사제가 데모 판단은 좀 아쉬웠지만 너무 좋았던 게 본체 친 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건 내 거다. 나쁜 짓 하나. 아, 상대방도 플레이가 너무 안 좋다. 뱅클 넣지 그냥. 아니 자기가 템포 잡아놔서 존스 못 쓰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러고 친다고? 이건 박물관으로 가야. 와우, 신복을 쓰시네요. 무슨 저 준비해 주세요. 뱅클 잡아주고요. 도적은 아 뭘 해야 되지? 도적이 일단 정리는 해야 돼요. 이렇게 3데미지. 전체 2뎀으로 했다고? 이 2뎀은 유언인가? 어, 이 친구 겁내 좋네. 오, 너무 좋은데? 오, 괜찮았어. 와, 미쳤다 이거. 바르고스 신복 전체 4뎀에다가 4일하네. 와, 야 좋다 이거. 왜냐면 바르고스랑 실성은 좀 안 어울리고 실성처럼 힐이랑 같이 쓸 수 있네. 아까 거의 다 끝난 것 같거든요. 수에 너무 약하죠. 연계용이었고요. 졸개 두 개 뽑았고 혼절 좋아요. 왜냐면 그래도 사제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저 오체력을 깎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도적이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사실. 뭔가 애매하죠? 왜냐면 실성까지 빠지고 난.. 어? 오, 묘수? 오, 앗! 원하는 건 안 나온 것 같은데 확실히? 리로이 뽑는다고? 근데 하나 말하는데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맞아. 왜냐면 난 절대 안 죽으니까. 좋아요. 좋아. 4만화 5사 낸 거야. 그것도 졸개로 교령 써서 졸개 뽑아온 다음에 일일 내면서 했어. 나쁘지 않아요. 길이는 타조래 씨. 뭐 언제 사람이야? 타조 씨. 타조 스탯이라 그래 저걸? 처음 들었는데. 길이는 타조 스탯이라 그래 저걸? 실성하고 다음 턴에 쓰는 게 낫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저는 반대로 심리조작 이후에 리로이 안 나오면 쓰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너무 약했어. 절대 안 죽잖아. 이거 오체력을 못 깎아서 이걸 애매해지네. 이거 쓰고 나면 없어 이제. 이거 아니 이거 진짜 토그액을 나오고 막 비벼진다 이거. 진짜 사제의 단점. 내가 사제를 싫어하는 이유 첫 번째, 2만화의 광기의 화염술사를 생으로 내면 안 돼. 그게 일단 제일 싫어. 2만화의 영웅 능력을 상대방한테 하거나 나한테 그냥 30체력 일때 할 때 너무 열받아. 두 번째가 이거 못 끝냄. 저 체력 5를 마법사였으면 영구 꽂고 양꾼이었으면 살상 꼽아버리고. 없어 지금. 정보는 안 쓰기 때문에. 사제는 버닝이 없어 지금. 번카드가 너무 공격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이거 막히면은 너무 위험한 수였어요. 남은 게 실성 진리악스인데 힐강 내려고 둘 다 한 턴에 던져버리고 남은 건 이거다. 이거 진짜 역전 나올 수 있어요 정말로. 방금 턴 별로였던 것 같아. 정말 별로였어. 이걸 한 턴을 더 보네.
나 같은 바르고스 참가했다 그냥. 이거 진짜 괜히 졸개에다가 오른쪽 토그액을 맞아갖고 다음 턴에 3만화 막 그거 하면 죽음 하나로 못하고 막 이거 빠지고 진짜 몰라요 이거. 5만화 이거. 아 5체력 진짜 이거 하나 남았어. 와우 굿드로 78 개쎄 지금. 그만 놀 시간이다. 그 망할 탐에서 마침내 벗어났군. 이러면 이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필드 제거하기 좀 힘들텐데.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뭐가 없냐? 다 맘과 기습 뭐 이런 건가? 이렇게 뭘 안 해 너. 헐. 이게 야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이것도 막히면은? 흥미진진해지는데? 슬슬? 끝이 오고 있는데? 절개인가? 어 이거 체력 3 못 깎아서 지는 약 나오는데 레알? 어! 어! 뭐야!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아니 진짜로 사제다운 경기였다. 진짜 사제답게 이겼다. 와 이거를 번을 찾네.